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닷컴이 자사 마켓플레이스에서 제3자 판매자에 대한 혐의 관련해서 유럽연합과의 독점금지 소송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마존은 EU와의 합의안에 따라 이 벌금은 내지 않게 됐지만 EU 규제 당국의 요구한 대로 제3자 판매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왔던 이 마켓플레이스의 정책을 철회하고요. 또 이 약속을 최대 7년간 준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을 사용하는 타사 판매자도 아마존의 구매 버튼이 기본 옵션으로 작용하고요. 또 프라임 배송 프로그램 기회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아마존은 제3자 판매자에 대한 비공개 정보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요. 반독점 소송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아마존의 소식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등 여러 투자자로부터 2조 원에 가까운 이 자금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이 사우디 국부 펀드는 루시드의 주식 8,600만 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1조 1,8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했는데요. 이 사우디 펀드의 이번 투자는 이 루시드에 대한 기존 지분 비율인 62%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또 나머지의 투자금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마련됐는데요. 이 루시드는 회사의 대차 대조표와 또 유동성 포지션을 강화하는 데 이 투자금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루시드 관련한 내용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고체 연료전지 스타트업인 퀀텀스케이프가 자동차 제조업체에 시제품을 배송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CNBC는 퀀텀스케이프가 자동차 제조사에 연료전지 샘플을 배송하기 시작했다라고 전했는데요. 해당 샘플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차 사용을 위한 회사 기술의 프로세스를 테스트하고 또 시작할 수 있는 거의 완전한 크기의 시제품입니다. 퀀텀스케이프는 시제품을 납품받은 자동차의 제조업체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독일의 자동차 제조사인 폭스바겐이 유력하다라고 베런스는 추정하고 있는데요. 폭스바겐이 오랜 투자사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고체 연료전지 기업인 퀀텀스케이프도 시장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M이 분해가 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생산을 2025년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잘 분해가 되지 않아서 전 세계 식수와 토양, 그리고 식품에서 위험성 높은 농도로 발견되면서 그동안 영원한 화학물질이다라고 불렸었는데요. 이 유해성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캘리포니아주는 3M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의 생산을 중단키로 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13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로 추정이 되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 화학물질을 유해물질로 지정할 계획이다라는 발언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3M에 관련한 소식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였습니다.